안녕하세요, 친구님들. 주님의 선물, 사랑과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엽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싱! 내 몸은 자유하다. 물음표 심영주. 내 몸은 자유하다. 물음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자기만의 자유가 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몸을 통제하고 싶다. 머리에서 걸어가자.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돌처럼 굳어 움직여지지 않는 몸이 약을 먹고 약이 퍼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 흔들리는 몸. 머리에서 멈추자. 몸은 마구 움직인다.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몸은 마구 움직여 등산하고 온 것 같은 힘들 돌고 땀도 난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따로 노는 몸.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첩 순종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매일 굳은 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굳은 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소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우리는 매일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단과의 싸움, 먹고 사는 문제, 병과의 싸움, 남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등 많은 것들과의 영적, 육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는 사탄과의 싸움, 병과의 싸움, 다른 모든 싸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되니 자기 자신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은 끝까지 견뎌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굳고 아파서 꼼짝 못하면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카스 기도를 쓰고 말씀을 쓰고 동영상을 만들고 녹음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 거의 오랜 시간 합니다.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모든 고통, 염려, 불안, 초조, 세상에서 근심을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정의 쓴뿌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감정의 쓴뿌리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오히려 버림받을까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육으로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라 쉬운 일이지만 영으로 사는 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